조계종 전국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이 화쟁의 가치로 화합과 공존의 사회를 만드는 데에 한국불교가 앞장서자고 다짐했습니다. 사찰 음식 보급과 대중화에 앞장서온 정문스님과 대한스님이 조계종의 사찰 음식 명장으로 나란히 위촉됐습니다. 사찰에 납골당 등 봉안시설을 둘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 처리 여부가 주목됩니다. 서울 조계사에서 어린이들이 그림을 그리며 다양한 불교 문화를 체험하는 불교 아동미술 큰잔치가 열렸습니다. 산사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다채로운 문화축제가 잇따라 펼쳐져 가을의 정취를 깊게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전국 교구 본사 주지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쟁의 가치로 화합과 공존의 사회를 만드는 데에 한국불교가 앞장서자고 다짐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종단의 미래를 위한 여러 목적불사를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해 실질적으로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홍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제2차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회의는 전국 25개 본사 중 22개 본사 참석으로 성원됐습니다. 회의는 종단의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는 다음 달 중앙종에 앞서 중앙종무기관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교구본사 주지스님들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교구와 사찰 분담금에 의존하는 중앙종무기관의 특성상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반회계 295억 원과 특별회계 753억 원 등 1,050억 원 규모의 예산 속에서 종단의 미래를 대비하는 목적불사가 내년에 실질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약 295억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약 753억 등 1,050여억 원을 2020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종단에서 직접 수행하는 목적불사가 실질적인 실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특별회계에 반영하였습니다. 비공개 회의 앞서 원행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백만원력 결집불사를 위한 교구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백만원력 결집불사 교구별 대법회는 지난 5일 화엄사를 시작으로 동화사와 월정사, 수덕사, 은혜사, 범어사에서 봉행됐고 오는 12월 통도사와 금산사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최근 청와대에서 이웃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화쟁의 가치를 설파했던 원행스님은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에게 이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우리 사회를 흔들었던 조국 사태를 우회적으로 언급하면서 사회 갈등 해결에 종교인들이 앞장서야 하며 화쟁의 가치로 반목과 갈등을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종교인들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화쟁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우리 불교에 갈등을 풀어가는 해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갈등과 반목을 넘어 화쟁의 가치를 기반으로 화합과 공존의 사회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회는 지난 7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세계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산사 등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지원을 담고 있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지만 한국불교의 자주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원행스님 체제의 조계종 36대 집행부는 내년에 위례신도시와 세종시에 종단 목적불사를 본격화하면서 각종 종책사업에 실질적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부처님 정통의 법을 계승한 역대 조사스님들의 공덕을 찬탄하고 가르침을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부산 해운정사는 가섭존자가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인가를 얻어 부촉받은 정통의 법을 계승한 108분의 조사스님들에게 차공양을 올리는 제5회 불조 시민전등 달의 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1600년 전에 설산에서 응유는 용맹정진 끝에 이염삼매에 들어 남을 8일 새벽 비를 보시고 그의 심성을 깨달았습니다. 달의 대제에 참석한 불자들은 지구상의 모든 중생이 구제되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길 발언했습니다. 해운정사는 달의 대제 이후 지역 어르신 2천여 명을 초청해 정성어린 공양을 대접하는 경로잔치도 개최했습니다. 조계종 직영 사찰인 서울 조계사와 봉은사, 강화 보문사 주지가 모두 유임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사 주지 지현스님, 봉은사 주지 원명스님, 보문사 주지 선조스님에게 직영 사찰 관리인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원행스님은 지금의 불교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며 직영 사찰 관리인으로 임명된 스님들에게 열심히 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여기에 함께해 주신 여러 신도분들과 사부대중 힘을 합쳐서 종단이 아주 건강하게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원행스님은 이어 연등회 보존위원회 사무국장에 해원스님, 호법부 상임감찰에 선적스님을 각각 위촉했습니다. 요리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은 전문가를 요리 명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찰음식 보급과 대중화에 앞장서온 정문스님과 대안스님이 조계종의 사찰음식 명장으로 나란히 위촉됐습니다. 보도에 정영석 기자입니다. 웰빙 푸드이자 대표적인 문화 관광 브랜드로 자리 잡은 사찰 음식의 최고 전문가에게 주어지는 사찰 음식 요리 명장. 지난 2016년에 한식진흥원 이사장 선재 스님이 조계종의 첫 사찰 음식 요리 명장으로 위촉된 데 이어 2017년엔 비구니 수행도량 진관사 주지 개호 스님이 두 번째 사찰 음식 명장에 위촉됐습니다. 이번엔 한국 전통 사찰 음식 문화연구원 소장 정문 스님이 조계종 최초의 비구 사찰 음식 명장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원행 스님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정문 스님에게 사찰 음식 명장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정문 스님과 함께 금당 사찰 음식 연구원 이사장 대한 스님도 명장 대열에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이로써 조계종은 사찰 음식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은 4명의 사찰 음식 명장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조계종은 사찰 음식 전승과 보존, 대중화에 기여한 승납 30년 이상 스님을 대상으로 사찰음식 명장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3호 명장에 등록된 정문 스님은 중앙승가대 시절 학보사 기자로 불가 음식 문화를 취재하면서 사찰음식에 처음 눈을 뜨게 됐습니다. 2003년 세계적 명상 스승 틱나탄 스님 방한 당시 사찰음식 공양을 담당했으며 사찰음식에 관한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국 전통 사찰 음식 문화연구원 소장을 지내면서 지금까지 3천여 명의 사찰 음식 수료생을 배출했다는 점이 가장 큰 공로로 꼽힙니다. 그동안 원력 세웠던 사찰 음식 박물관을 건립할 것이며 그래서 지금 전국 사찰에 공양간의 모든 흔적들이 사라지고 말았는데 제가 그것을 기필코 복원해서 우리 후학들에게 참으로 도움이 되는 어떤 나침판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호 명장 대한 스님은 출가 당시 해인사에서 사찰 음식 재료인 채소를 관리하는 채공소임을 맡으면서 사찰 음식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후 국제대학교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한 뒤 동국대에서 사찰 음식에 관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등 전문적 지식을 쌓았습니다. 사찰 음식 전시와 교육, 공중파 TV를 통해서도 사찰 음식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데 힘써 사찰 음식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사찰마다 음식들이 다 너무 각양각색이고 또 주방의 형편들이 공양주들이 좀 어려운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바닥부터 음식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그런 풍토를 좀 만드는데 할 수만 있다면 해보고 싶은 게 이제 그게 이제 소망이죠. 한국의 사찰 음식은 자연 그대로의 맛을 살리면서 영양이 풍부해 건강한 음식 문화의 하나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 한국 불교의
우수성을 또 널리 알리는 음식 명장님들도 축적을 했습니다.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정말 종단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화합해서 이렇게 큰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사부대중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찰 음식 요리 명장들이 사찰 음식에 담긴 수행 정신과 생명 존중 사상을 널리 알리고 세계인들을 사로잡는 한류 문화 콘텐츠로서 사찰 음식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조계종 원로의원을 지낸 인환 스님의 입적 1주기를 맞아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되새겨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불교 설리연구원은 서울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 만회홀에서 인환 스님 추모기념학술회의를 열었습니다. 발표를 맡은 최동순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인환 스님과 스승 원허 스님과의 불연을 소개하며 두 스님은 불교학은 물론 철저한 지계와 자비행 그리고 예경의 지극정성을 다했으며 조계 종단에도 크게 공헌한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천태종 비구 비구니 스님 178명이 법계를 품수하고 가사를 수여받았습니다. 천태종은 단양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종정 도용 스님과 총무원장 문덕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0회 법계 품수와 가사 수여식을 봉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시위원장인 종정 도용 스님은 비구 스님 중 3급 중대사 12명과 4급 대사 18명, 5급 대덕 25명, 6급 정법승 6명 등에게 법계증과 가사를 수여했습니다. 총무원장 문덕스님은 법계를 승급받고 가사를 수여받는 거룩한 의식을 통해 출가 수행자로서 정법 포교와 대승 원력을 다지며 이를 새로운 발심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찰에 봉안시설을 둘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동안 문화재 보호를 이유로 설치가 제한돼 왔지만 허용된다면 봉안시설 기피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참배객들의 편의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최선우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에 치러진 장례 10건 가운데 8건 이상은 화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불교식 장례 문화인 화장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유골을 보관하는 전국 대부분의 봉안시설은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혐오시설을 기피하는 님비 현상으로 새 봉안시설이 들어설 장소를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 이에 따라 납골당 등 봉안시설을 둘 수 있는 종교시설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종교기관, 불교 시설에서 운영하는 그런 봉안시설들은 그 생명 존중이 본분이므로 가장 무난하게 책임질 수 있는 안정된 시설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문화재 보호구역은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현행법은 대다수 사찰에게 큰 걸림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최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은 사찰이 문화재라는 이유로 봉안시설의 설치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부터 사찰이 재례의식을 담당해온 우리 전통을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법률 개정을 통해 문화재 보호와 봉안시설 설치 모두를 사찰이 주도적으로... 고인의 위패와 유골함을 절과 봉안시설에 따로 모셔두고 있는 불자들로서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저 같으면 사찰에 다 가족들을 그렇게 모실 것 같아요. 사찰, 같은 사찰, 모시는 사찰에 그 장묘를 하고 제사도 같이 모시면 성묘도 같이 가고 제사도 그 절에서 할 수 있고. 장사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납골당을 운영해온 백양사는 모범 사례로 꼽힙니다. 지난해 경내 명부전과 납골당이던 영각당을 새롭게 고친 영혼의 힐링하우스를 개원했습니다. 최고의 권위를 가진 세계 건축상을 수상할 만큼 아름다운 건물은 천년 고찰과도 잘 어울리고 전통 문화를 훼손하지도 않습니다. 특히 납골당의 어두운 이미지를 밝은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현대인들한테 맞게끔 깨끗하고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불편하지 않게끔 또 이게 삶에 경제적으로 무리가 가지 않게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 이제 우리 불교가 국민들한테 해야 되는 신앙 서비스지 않느냐. 또 그런 것이 또 불교가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바이고. 그동안 기피시설로 여겨지던 봉안시설을 사찰 안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되면 님비 현상을 극복하는 수단으로서뿐만 아니라 추모와 힐링의 공간으로 거듭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국화향기 가득한 서울 조계사에서 어린이들이 그림 그리기를 통해 창의력을 키우고 다양한 불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하얀 도화지 위에 펼쳐진 동심의 세계, 불교 아동미술 큰 잔치입니다. 박세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조계사에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퍼집니다. 국화로 가득한 조계사에서 아동미술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 어린이집 아이들은 가을 국화가 만발한 경내에서 마음껏 뛰놀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도 현장을 찾아 인사를 건네며 단주를 선물했습니다. 건강하게 열심히 공부 잘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어머니 아버지 말씀 잘 듣고 건강하세요. 조계사 주지 지연 스님도 어린이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고 단주를 채워줬습니다. 알록달록한 단주를 받은 아이들은 기쁜 마음으로 합장 반배하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아동미술 큰 잔치에는 어린이들이 불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아이들은 합장주와 연꽃 등 만들기, 페이스 페인팅 등 다채로운 활동을 체험했습니다. 특히 경내에 조성된 국화 가사장사물수환 부처님과 국화로 만들어진 커다란 용은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했습니다. 저거 따라서 그렸어요. 친구들이랑 이거 손에 이거 붙여줘 재밌었어요. 스님의 집이에요. 스님의 집이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요. 오늘만큼은 아이들의 신나는 국화 놀이동산이 된 조계사. 한국 불교 미래인 천진불들이 형형색색 국화로 꾸며진 아름다운 사찰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새겼습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산사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다채로운 문화축제가 잇따라 펼쳐지고 있습니다. 불교 문화를 체험하고 모두가 함께 나누고 즐기는 축제 현장으로 가보시죠. 전경윤 기자입니다. 가을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는 문화축제들이 전국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문화유산 고려 팔만대장경을 나무로 새긴 판각장사로 알려진 남해 화방사에서는 대장경 판각지 성역화를 발언하는 호국문화제가 펼쳐졌습니다. 오늘의 행사가 고려 팔만대장경 판각지를 발굴 복원하고 성역화하자는 모든 이들의 염원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모여지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이번 문화제에서는 나라를 위해 희생된 영령들을 위로하는 진도 씻김굿 공연에 이어 산빛 음악회도 열려 노래하는 수행자 정률스님과 가수 태진아 등의 무대가 가을밤을 수놓았습니다. 불국사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경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축제 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제16회 희망톡, 재활톡, 나눔톡 페스티벌은 불국사 주지 종우스님과 복지관장 종성스님을 비롯해 지역 장애인들과 봉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공연과 마술쇼, 체험 부스와 운동회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이용 장애인과 가족, 후원자, 자원봉사자 여러분 모두가 한데 어우러져 소소하지만 즐거움을 나누고 화합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교계 어린이 청소년 단체인 사단법인 동년 울산은 울산 박물관 대강당에서 울산시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음악축제를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지역 청소년 등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해설이 있는 오케스트라 실황 연주와 영화음악으로 꾸며졌습니다. 지리산 속에 자리한 경남 함양 서암정사 소속 상림어린이합창단은 창립 5주년 기념공연을 열었습니다. 합창단 단원들의 무대뿐 아니라
졸업단원들과 학부모 모임인 자모회, 성악 사중주 룸비니 싱어즈 등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저희도 합창 무대에 함께하게 될 텐데요. 무대에서 선보일 노래는 천만 송이 연꽃, 반야의 등불, 보리울의 여름 세 곡입니다. 7살 유치원 동생부터 13살 6학년까지 다양한 나이의 어린이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음악의 세계로 여러분을 모셔보겠습니다. 대한불교 천태종 구미 금용사는 가을을 맞아 불자들의 올바른 신행생활을 돕기 위한 불교 문화 강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주지 해봉 스님의 지도 아래 사찰 예절과 염불 수행을 배우고 초청 강사들의 행복을 주제로 한 강의도 이어졌습니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63호 지화장 기능보유자 석용 스님의 천연 염색과 전통 지화 체험도 진행돼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모든 악한 일은 행하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여 내 마음을 그와 같이 행복하게 잘 가꾸어 가야 하느니라 하는 이 한 문장 속에 세상에서 있는 건강과 행복의 비법이 있다 하는 것을. 서울 도심의 국제포교도량 비로자나 국제선언은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선원 3층 법당에서 창립 13주년 법회와 작은 음악회를 열고 찬불과 팝송, 신앙송 등으로 작고 소박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남양주 천점산자락에 자리한 천년고찰 봉영사가 21일간의 산신기도를 회향하고 모든 이들의 행복과 안녕을 발언했습니다. 남양주 천점산 봉영사는 주지 보명스님과 불자 배우 전무송 씨 등이 동참한 가운데 산신기도 회향과 함께 가을맞이 산신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산신대제는 불교 의례의식의 최고 권위자이자 조계종 어산호장 인묵스님의 집전으로 육법공양과 영산작법, 영가를 맞이하는 시련과 관욕, 시식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독경과 염송, 공양, 기도를 통해 천점산 등 자연의 은혜에 감사하고 불보살의 가피력으로 모든 생명이 저마다의 서원을 이루고 깨달음을 성취하기를 기원했습니다. 지리산 천년고찰 연곡사가 대규모 중창불사를 6년여 만에 마무리해 옛 가람의 면모를 되찾고 청정수행도량으로 거듭났습니다. 또 한국전쟁 당시 격전지인 피아골에서 산화한 선열들의 넋을 위로하는 위령비 제막식도 열렸습니다. 광주 BBS 진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제 성황 22년 인도의 고승인 연기조사가 창건한 천년고찰 연곡사. 국보사리탑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연곡사는 한국전쟁 등을 거치면서 수차례 화재 등으로 폐허가 된 아픈 상처를 뒤로하고 중창불사를 거쳐 청정수행도량으로 새롭게 도약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연곡사 주지 원목스님은 역대 조사스님들의 가르침을 거울삼아 불법을 수호하고 수행정진하는 청정도량으로 거듭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지난 6년간 일천건세모살 교성불사를 시작으로 회현당, 청매당, 종각, 사천학문, 회우속, 시무당 등이 신축되고 무설전, 설선당, 소요당 등의 요사 건물들이 지금 개축되었으며 부도전 정비와 단층 등이 이루어져서 조금이나마 소요 태능스님 이후에 소실되어졌던 연곡사의 옛 모습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연곡사는 사찰을 외워하는 호법신장인 사천왕상의 조성불사를 마무리하고 사천왕문 현판 제막과 점안식도 봉행했습니다.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덕문스님은 원묵스님의 노고를 치하하고 중창불사의 회향을 축하했습니다. 국보두경과 보물내전이라고 하는 문화재 유산으로서 가장 가치 높은 우리 구례가 자랑하는 사찰인데도 불구하고 늘 방어가 다 완성이 되지 못해서 마음 아팠습니다. 이제 드디어 불사 회향이 돼서 여러 국민들에게 우리 연곡사를 자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순호 구례군수와 김송식 구례군 의장도 축사를 통해 연곡사가 새로운 모습으로 사격을 일신하는데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불자님들의 기도와 마음을 모아주신 원목 주지스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불교의 성기인 구례에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군을 위해서 우리 사찰 우리 스님들을 위해서 불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영국사는 조선 정유재란 당시 많은 스님들이 구국의 횃불을 들었던 결기 어린 도량이자 한국 전쟁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한 역사의 현장입니다. 이곳에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비약골 순국위령비가 건립됐습니다. 제막식에는 이임재 구례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령비 제막을 시작으로 비문 낭독, 헌화, 헌양과 헌다, 헌무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비약골이라는 이 그 역사적인 유서 깊은 장소에서 순국하신 많은 순국 영령들을 그 위로하는 비를 같이 보시게 된 것을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러한 이 역사 도량 또 수행 도량 또 우리 민족의 그 문화 유적 도량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유서 깊은 연곡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 연곡사 신도들은 더욱더 정진하고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격동의 세월을 거치며 근현대사에 많은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해온 연곡사. 중창불사와 함께 옛 가람의 위용을 되찾고 천년의 수행가풍이 오롯이 서린 도량으로서의 면모를 새롭게 하게 됐습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시대가 흐르면서 우리 장묘 문화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 국토를 더 이상 묘지로 만들 수는 없다는 생각, 그리고 화장 문화의 편리함과 사후 관리의 수월함이 이젠 널리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런 장묘 문화 개선에는 수목장과 납골당 등을 국민과 가까워지게 한 전국의 많은 사찰들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젠 문화재 보유 사찰들도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돼야 할 시점입니다. 이상으로 10월 24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